안녕하세요. 이 부분은 여러분 좀 신경 써서 보시고 제가 추가 설명을 해 놓을 거예요. 내신 부교재 작업을 한다 하는 거. 뒤에 문제로 가는데 어차피 변형 쪽에 뭐 이제 초점을 맞춰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변형 가치는 사실상 별로 없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시간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이 문제는 시간이 부족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심경이다 할 경우에는 윗부분보다는 밑에서 결정이 나요. 그래서 밑에 문장을 일단 읽어보자 하는 거예요. 그냥 가봅시다. The audience at the contest were laughing out. Out loud 이렇게 되냐? 그 now. 지금 이제 아주 큰 소리로 이 청중들이죠. 청중들, 그러니까 컨테스트의 그 경연대회라든가 여기에 참석한 이 청중들이 아주 큰 소리로 웃어대고 있습니다, 지금. 누구를 보면서요? 여기서는 laughing at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랩 at 그러면은 비웃다 하는 의미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랩 그러면 그냥 웃는 게 되고, 랩 at 누구 그러면 누구를 보고 웃다 하는 편인데 이게 스마일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비웃는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기 걸린다 하는 거예요. 레페링. 그를 이제 보면서 지금 막 웃어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나온 거죠. 무엇에 대해서냐면 그의 무능함에 대해서. 그럼 포인트는 이게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게 되면서 이 부분이 이렇게 빈칸도 일단 가능해져요. 그럼 결국 그의 심경은 어떨까요? 그죠? 쇼의 심정은 어떨까요? 내가 지금 비웃음 당하는 기분이에요. 그렇다면은 결국 여기서 같은 경우는 자랑스럽다, 따분하다, 부럽다, 뭐 이제 시기심 느끼는 거, 그죠? 부러운 게 아니고 만족스럽다, 당혹스럽다. 그럼 당연히 답은 이리 가야 되는 거예요. 답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더 읽어보고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로 여기서는 이 문법으로 간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왜 오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오디언스라는 개념은 이게 집합명사예요. 그러니까 군중이라고 하니까 그 관중이라고 해서 관중을 한 덩어리로 놓고 보는 수가 있고요. 관중 하나하나의 개념으로 보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중 하나, 관중 전체가 엄청나게 많은 관중이 했을 때 수의 개념을 큰 덩어리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는 were가 아니라 was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개념이 아니라 거기에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금 썼기 때문에 were가 나왔다 하는 거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전체에서 문법 문제로 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크게 신경은 안 써도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문법 문제로 낸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은 생각을 해라. 근데 학교에서 가르쳐 줬어야지만 출제를 하는 거고 가르쳐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거 무작정 내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어요. 일단 위에서 가봅니다. 파이널이 마침내, 이로션스 턴. 여기서 턴이라는 얘기는 차례라는 얘기죠. 마침내 얘의 차례가 됐어요. To give a speech. 그러니까 연설을 할 그의 차례가 돌아온 거죠. 그럼 이분만 해도 긴장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심경 변화 그런 데면 위에서는 긴장, 텐스라는 거. 긴장된 애서 이제 그 당혹스러운 걸 흘러가는 변화 형태가 가능하죠. When he opened his mouth, 그가 이제 입을 열었을 때 nothing but, 그럼 nothing but air, 그럼 nothing but이라는 게 올리죠, 그죠? 이 부분도 주의해요, 의미상. nothing but이라는 거. anything이 아니다 하는 거. 그냥 공기만 빠져나왔다 하는 거예요. 그의 목을 통해서. 그러니까 목소리가 말은 안 나오고 뭐 이제 대충 알겠죠. 이랬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분만 봐도 이미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이거 통째로가 어떤 의미인가 영어로 이제 써놓는 경우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뭐 이 의미가 되니까. Then 그런 다음에 he tried to speak again. 그럼 또다시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문사비나 혹은 순서 형태가 가능해져요. 처음에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다시 시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Not knowing, 분사구문이죠, 여기서는. 뭐 하지 못한 채로 이렇게. Not knowing what to say 해서 여기서도 what to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같은 경우는 선택형이 가능해집니다. 분사형이라는 것이고, 분사구문이라는 것이고, 여기서도 what to say 해서 명사구가 되는 거죠. 그죠? 말해야 할 것을 모른 채로 해서 이 부분도까지 생각을 해라 하는 거예요. 뒤로 갑니다. He had prepared to talk about time. 시간에 관해서죠. 그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제에서라면 이 부분도 주의를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연설장이 들어서기 이전에 얘는 준비를 했던 거예요. 준비를. 그래서 이 부분 전체로 보자면은, 그러니까 적은 문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적은 문법. 근데 저라면 2학년에서 이렇게는 안 낸다 하는 겁니다. 굳이 쉽게 이제 학교에서 낸다 했을 때, 시제 형태. 그는 준비를 했었죠. 시간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준비를 그 이전에 했었다는 거예요. 연설을 시도하기 이전에. And he started with the word time. 그래서 시간이라는 단어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면 여기서 끊깁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에서도 또 끊겨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순서를 정한다 했을 때 but nothing followed. 그렇지만은 어떤 것도
따라 나오지 않았다. 그럼 여기서 이제 nothing이라는 개념은 단어가 되겠죠. 시간 뒤에 이어질 어떤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 그럼 이 부분 자체도 결국 여기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션은 could not find the words, 그 단어들을 떠올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nothing의 개념은 사실상 단어들입니다. 뒤따라 나아져야 될 단어들. 그러니까 left study to pass through the auditorium from to back. 그러니까 앞줄에서부터 저 뒷줄까지 이제 웃음소리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이 부분도 역시 문사가 되건 순서가 되건 알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얘가 말을 못하니까 결국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사방에서. 2분도, 그리고 이제 순서로 간다 했을 때는 이 2분이라는 것도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2분이라는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심지어는 더 좋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일반인들이 웃는 건데, 그죠? 일반인들이 웃는 건데, 나중에는 누가 웃는 거야? 심지어는 이, 그죠? 심사위원들이죠. 심사위원들도 look to disappointed. 심사위원이 뭐 한 것처럼 보였어요? 보였습니다. 그죠? disappointed. 그리고 단어 의미일 때는 이리 가는데, 여기도 ed가 된다 하는, 그러니까는 전형적으로 저급형 문법은 일단 가능한 부분이다. disappointing이 아니다 하는 거. He didn't know what to say. 그럼 여기서는 what to say는 이 부분이 여기하고 같으니까 상관없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어요. He looked into the crowd. 그가 멍하게 관중을 보고 있는 거죠. 그죠? 멍 때리고 있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관중들마저도, 그죠? 이 군중이 결국은 여기서는 이제 이 오디언스가 되는 거죠. 이 청중들, 그, 마저도, 그 경연장에 있던 청중들마저도 웃기 시작을 했어요. 그의 무능함을 보고. 그래서 어휘의 개념을 간다 치면 여기서는 inability가 되는 거고. 어휘라 했을 때는 이게 inability, 그리고 여기서는 disappointed,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문제 형태는 문사 순서, 그죠? 이것의 의미, 그리고 적은 문법, 이제 빈칸을 간다 치면 이거. 그러니까 어휘로 간다 했을 때 그렇다 하는 거죠. 근데 어휘 문제 같은 거 여기서 내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다른 지문들에서 같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데서 낸다. 그런데 이건 쓰레기 문제로 여러분한테 주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그 순서형도 쪽이라면은 그냥 뭐 대충 쉬운 문제로서 순서는 가능합니다. 자, 뒤로 갑니다.